여러분, 제가 수업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하면 한국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힘든 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6개월만 공부해도 한국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또 반대로 한국에 10년 살아도 뭐라고 하는지 한국 사람이 도저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바로 연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에게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내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보다는 연습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먼저 던지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 플랜,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영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말이 전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한두 시간 그렇게 꾸준히 말하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꾸준한 노력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